맞습니다. 수신결 지난 시간에 이제 38장 그 끝까지 38장을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수신결이 이제 두 장이 남았어요. 39장, 40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장 지금 수신결 남아 있는데. 오늘은 그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 지난주에 우리 그 신생님께서 왜 영주를 21독을 하느냐 그걸 지금 물으셨잖아요. 물어서 오늘 영주 21독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제 수신결 그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교단에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그냥 기도할 때 영주 21독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21독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한 번도 의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다 그러셨죠? 연타님도 그러셨잖아요. 다 지금 여모이지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왜 21독을 하는가. 근데 우리 선생님이 21독을 왜 하느냐 물어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군글리게 되고, 그걸 이제 정리를, 왜 21독을 하는가를 이제 그렇게 그 정리를 하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물어줘야지 사실은 연마가 되는 거예요. 물어주지 않으면은요, 이게 연마가 안 됩니다. 그 이제 21독을 왜 하느냐. 그것이 참,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천도제를 지낼 때 성주를 3편을 하죠. 성주, 영천, 이제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해가지고 성주를 3편을 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염불 7편을 하죠. 염불 7편. 그래서 뭐 성주 3편 한다. 그리고 영주, 염불 7편을 한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이렇게 7번 하잖아요. 이제 이것이 그냥 그렇게 3번 하고 이제 21도 하고 그냥 7편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된그 이치와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닐까,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왜 21독을 하느냐, 우리 선생님이 물으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그동안에 사실은 저도 그거를 의심을 품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가부터 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하여간 지난번에 물어주가지고, 21독을 왜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정리를 싹 하는 계기가 지금 돼서 지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우리가 영주 21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유가 전통의 음양 오행 사상에 근거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결론이에요. 음양 오행 사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를요. 이렇게 이론상으로 이제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육아에서는요.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요, 태극이라 그래요. 무극이라 그래요. 아니, 무극요. 이걸 무극. 무극이라 그래서 무극에서 한 단계 더 나오면은 이제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음양이 돼요. 무극에서 한 단계 더 나오면은 음양이 된다. 음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 표현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양이고
이거는 음이다 이 말. 그래서 이두 기운이 서로 밀고 당기고 이 두 기운이 밀고 당기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는 것은 음이 지금 여기서 아주 지금 이게 시작되는 점이거든요. 이거 이게 음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음이 커지면은 양은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양이 지금 이제 양이 우리가 봄이 지금 돌아오죠. 그 지금 2단계로 지금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밀고 당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교에서 보는 이제 이걸 이치인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는가, 진공묘유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다 이 말이죠. 진공묘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인과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요, 인과. 그 부처님도 인과지요. 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가 온다.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요, 양이 성하면은 계속 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음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또 계속 음으로만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또 양이 또 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밀고 당긴다. 그래서 이 음양의 이치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우주에 타복찬 두 가지 기운이에요. 우주에 타복차 있는 두 가지 기운이에요. 그래서 두 기운은 뭔가, 하나는 음기고 하나는 양기예요. 이 두 가지 기운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 우주의 지금 변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밀고 서로 당기고 계속 이것이 음양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요, 음양의 기운 두 가지로 이런 쌍 진리가 한 단계 나오면은 음양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은요, 우주의 타복찬 그 이제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허공 공간에 음양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만물 속에서도 만유, 우주 만유 그러죠. 그래서 이 만유 속에도 말이죠, 음양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만유에도 내재되어 있다. 안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도 음기운, 양기운을 뭔 기운을 많이 타고 났느냐 따라가지고 사상 체질이 생기죠.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렇게 네 가지 체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양기운을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소양이에요. 저는요. 이제 이것이 내재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음양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소양이기 때문에 양기운만 저한테 많이 있는가 하면 음기운도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기운이 더 많다 이 말이죠. 태양은 양기운이 더 많은 것이고, 태음은 말이죠, 음기운이 더 많은 것이고, 소음은 음기운이 좀 적은 것이고, 근데 음이 더 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이치는요, 우주 허공 공간에 타북차 있는 두 가지 기운임과 동시에 만물 속에도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음양의 질서다 이 말이죠. 음양의 질서에 의해 가지고 만물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뭔가 하면요,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선생님 뭔 나무? 사과요. 사과는 양수죠. 양수. 그래서 음수가 있어요. 응달에 잘 자라는 나무 있죠. 예, 그건 음수예요. 그래서 이 음양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 속에 음양의 두 기운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만이 음양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물 속에서도 음양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음양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오면은 뭔가 하면 여기서요, 이거 오행이에요. 다섯 가지 행이에요. 오행이 무엇입니까? 아이죠, 오행이요.
수화금목토. 수화금목토. 자, 오행은요. 수, 화, 목, 금토. 이 다섯 가지. 그걸 오행 그런다 말이죠. 그 왜 오행이라 그러는가 하면요. 음양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양은 뭔가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음양이 서로 밀고 땡긴다 그랬죠? 서로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뭐가 생기는 건 뭐 오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은 뭔가 하면 음양이 걸어가는 다섯 가지 걸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행. 정확하게 말하면요. 음양이 변화하는 다섯 가지 걸음. 다섯 가지 걸음이 오행이다 이 말이죠. 수화 금목토. 자, 이게 이제 오행이라 이제 그러는데 이 다섯 가지 걸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걸음 속에서 음양이 다 갈마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음양이 갈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 이제 며칠입니까? 일주일이 7일이죠. 7일. 일주일을 딱 7일이라 그러는데. 자, 7일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인 것만요. 자, 7일에 제일 처음이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 이게 이제 지금 일주일 아닙니까? 근데 저도요, 이게 맨날 일요일, 월요일, 평생을 일요일, 월요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내왔잖아요. 근데 왜 일요일이 되고, 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이거 지금 생각 안 해봤죠? 저 선생 물어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지금요. 저도 그렇게, 월요일이 왜 월요일인가?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하는데 왜 월요일인가?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 지금요, 왜 21독을 하느냐? 이 질문에 말입니다. 제가요, 이게 지금 딱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봅시다요. 일은 뭔가 하면요, 양이에요. 맞죠? 월은 뭔가 하면요, 음이죠. 맞죠? 화는 뭔가 하면요, 양이죠. 수는 뭔가 하면요, 음이죠. 목은 뭔가 하면요? 양이에요. 금은 뭔가 하면요? 음이에요. 토는 뭐냐? 자, 이거 보세요. 야, 진짜 그런 게요. 우리가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하는데요. 일은 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월은, 월요일은 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화요일은 양에 해당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음양이 한번 바뀌잖아요. 이제 이해 갔죠? 자, 토는 뭐냐? 토는요, 오행 중에서요, 이 토가, 지난번 제가 태극도설, 태계선생 태극도설 제가 한번 교리도 하면서 얘기했죠? 연타님 들으셨어요? 예. 태극도설에 보면 토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요, 여기다 두었어요. 가운데. 오행의 가운데. 그리고 손가락을 보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손가락은 토가 어딘가 하면 이게 토예요. 이 토는요, 이거 다 이렇게 되죠? 다 이게 지금 만나잖아요. 근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는 가운데예요, 가운데. 오행 중에서 가운데예요. 그래서 토는 어떤 역할을 한가 하면요. 이 음 아닙니까? 음에서 다음에 일이 오잖아요? 일이 오죠? 그럼 양이 오죠?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토예요, 토요. 그래서 그 지금 태계 선생의 태극도설에서요, 이걸 오행을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다가 토를 딱 둔 거예요. 토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면서 토라고 한 것은 음에서 양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중간 매개의 역할, 이 역할을 토가 잘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 목, 금, 화, 수, 목, 금, 토 해갖고 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일주일을 한번 봅시다요. 이게 이제 일주일인데요. 반드시 양 다음에는 음이지요. 음 다음에는 반드시 양 아닙니까? 양 다음에 또 음이죠. 또, 음 다음에 양이죠. 양 다음에 음이죠. 그 다음에 토, 매개, 중간. 이래갖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여기서 음양이 한 바퀴 도는 그 주기를 뭐로 했는가 하면요. 이제 이 지금 월화수목금토로 했는데, 요 화수목금토는 요거를 뭔가 하면 오행이라 그랬고요. 일과 월은 뭔가 하면요. 대표적인 음양이죠. 맞잖아요. 해는 양이지 않습니까? 달은 음이죠. 그래서 일과 월을 집어넣어가지고 일주일 7일을 만든 거예요. 7일을요. 그래서 7일 만들라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게 계속 뱅뱅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것이 말이죠. 지금요. 월요일도 살아왔고, 화요일도 살아왔고, 수요일도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음양 오행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거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내가 선생님 지금 물었으니까 내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자, 요건 뭔가 하면요. 7일 만에 음양이 한번 바뀌는 주기다. 7일 만에요. 음양이 한 바퀴 돌죠. 그래서 토를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양이 돼, 일요일이 일이 돼가지고 월화수 목하고 또 토를 지나고 나서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저는 이 금이, 음이잖아요. 금이 음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사실은. 처음에 생각할 때. 그렇죠? 예, 근데, 목은 양인 거 틀림없죠? 불에 잘 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는 이제 이 금이 양이에요, 양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화는, 화와 수는 서로 상극이죠. 화수는 상극입니다. 또, 화와 목도 상극이죠. 화, 목도. 그리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요, 상생, 상극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상생으로 만나면은 서로 좋아요. 근데 상극으로 만나면 이것이 뭔가 하면 서로 배척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오행의 기운, 이 오행은 말이죠. 음양이 변하는 다섯 가지 걸음이다. 그래서 다섯 가지 걸음을 화수목금토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은 그 다섯 가지 걸음에다가 대표적인 양, 일을 더했고 대표적인 월을 더해가지고 일주일을 만들었다. 일주일 만든 거야. 자, 이래가지고 이제 7일 만에 음양이 한번 바뀌는 주기를 우리가 지내고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은 양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은 음이에요. 또 토요일은 중간 이제 매개 역할이 되고, 다음에 일요일이죠. 양이에요. 그 월요일만은 또 음이고. 이렇게 계속 음양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이 지내왔는데,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일을 지내오면서도 이것이 뭔 이치에 갖고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지내왔다니까요. 자, 지내왔는데 이 삼은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우리가 봄은 이제 몇 달입니까? 봄이요. 3개월이죠. 자, 3개월인데, 2, 3, 4, 예. 2월, 3월, 4월. 그게 봄이죠. 자, 봄이죠. 여름. 5, 6, 7. 여름이죠.
가을 8, 9, 10 가을이죠. 자, 겨울 11, 12, 1월 겨울이죠. 3개월 만에 한 계절씩이 계속 변해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한 계절씩 온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한 번씩 듣는다. 자, 우리 교단의 창립 한도를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정하는가면요. 12년을 1회라고 그랬습니다. 12년을 1회 그랬어요. 우리 지금 연타님 들으셨죠? 이건요. 12년 1, 이것도 또 12년을 왜 1회로 했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드리겠구만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루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열둘이죠. 자시, 축시, 인시. 그 이게 지금 사주를 볼때 이거 지금 하잖아요. 자축인묘진사오미. 저도 지금 사주 볼 줄은 압니다. 사주. 그래서요, 이 12 시간, 12시간에 음량이 한번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12월 만에 음량이 한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1년이 안 바뀝니까? 아까 지금 다이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12년 만에 음량이 한번 바뀌는 거예요. 맞죠? 11로 나가니까 계속 12년 만에.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일해다 그랬어요. 일해. 일해를 12년으로. 그래서 원년에서 원기 12년까지가 일해예요. 원기 12년까지가. 그래서 이 일해가 세번 만나면은 몇 년이 됩니까? 36년이죠. 예, 36년. 36년을 뭐라 그런가 하면 일대라 그랬어요. 한 일대예요. 36년을요. 자, 일대. 그러면 이제 일대가 36년이니까 또 이제 12년을 1회, 2대 1회, 그 다음 12년이죠. 2대 3, 2회, 그 다음 12년이죠. 2대 3회, 그 다음 12년이죠. 그래갖고 세번 12년을 지나고 나면은 1대가 뭐가 되는가? 2대가 되죠. 2대가 되죠. 자, 지금은 뭔가 하면 3대. 3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제 원기 102년이니까 지금 이제 3대 말이 지금 돼. 말에 지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이 대단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12년 만에 한 번씩 변하는 음양의 주기가 3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계절에 속해요. 맞죠? 한 계절이죠. 아까 제가요, 봄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겨울 3개월이죠. 그래서 3이라는 것은 한 계절에 속한다니까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주, 아니지, 성주 3편을 하는가 하면요. 이 3의 숫자에다가 맞춘 거예요. 맞죠? 이제 아시겠죠? 이 3의 숫자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성주 3편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연불 7편을 하잖아요. 우리 재진할 때. 왜 7편을 하는가 하면요. 여기다 맞춘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음양이 한번 바뀌는 주기거든요. 그게 연불 7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주 21편을, 영주 21편을 왜 하느냐? 이 3의 숫자에다가 이걸 곱하면 얼마 됩니까? 3, 7에 21. 그래서 우리가 영주 21편을 외운다. 그래서 이 영주 21편을 외우는 것은요, 확실하게 음양사상에 근거해가지고 이 지금 영주를 우리가 그렇게 외우도록 지금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것이요.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도 사실은 이거 월화수목금토가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왔다니까요. 오늘 월요일이지, 그냥 화요일이지. 아따,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좀 이제 그때부터 쉬잖아요. 토요일 되면은요. 그리고 일요일 되면은 또 쉬고. 아, 그러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체가 뭔가 하면요. 음양오행 사상에 근거해 있다 말이죠. 확실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의식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번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요, 이치적으로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갖고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영주 21편을 왜 하느냐? 정말로 잘 물어주셨어요.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지금 내용들을요, 음양의 이론들을 이렇게 싹 지금 정리가 다 되더라니까요. 좋죠? 그럼요. 예, 대단하죠.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참, 우리가 그냥 성주 3편, 연불 7편, 영주 21편,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요. 이치적으로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창립한도를 이렇게 지금 다한 것은요. 이것도 말이죠. 전부 다 음양사상이죠. 음양사상에 근거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년은요. 한 계절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는 우리 창립한도에서 1대. 1대는 뭔가 하면 봄도수예요. 1대 36년은요. 그 다음에 2대 36년. 원기 72년까지죠. 2대가 72년까지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여름도수예요. 여름도수예요. 그래서 여름도수라서. 이때 뭘 했는가 하면 대산종사님께서 교화 3대 운동 전개를 하셨어요. 교화 3대 운동 전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커나가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세를 외부적으로 확장시키고. 그래서 여름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여름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확산시키는 기운이에요. 양기운은요. 그렇죠? 근데 음기운은 뭔가 하면요. 함축하는 기운이에요. 맞죠? 음기운은 함축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요. 옛말에 그랬습니다. 춘불인이면, 봄이죠? 봄춘자. 춘이 말이죠. 불인. 인하지 못하면 불인. 춘불인이면은 불생이라 그랬어요. 봄이 말이죠. 인자하기 때문에 생, 만물이 나는 거예요. 봄은요. 그다음에 춘은 뭔가 하면요. 춘은 뭔가 불이. 의롭지 못하면은 불실이라.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어렵기 때문에 말이죠. 어렵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이제 추는 뭔가 하면 음기운이죠. 음기운은 이게 응축하는 기운이에요. 거두드리는 기운이다. 갈무리 하는 기운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양기운은 뻗어나가는 기운이에요. 양기운은요. 그래서 2대는 뻗어나갔습니다, 우리가요. 엄청 뻗어나갔어요. 대산종사님 때 2대 지금. 자,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의 대수가 뭔가 하면 3대입니다. 3대 3회에 지금 속해요, 지금요. 그러면 이 3대는 뭔 기운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가을도수예요. 가을도수. 가을은 어떻습니까? 결실을 맺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영세한 교당을 많이 냈다니까. 여름 도수에 따라서. 그렇죠? 아주 어려운 교당들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교당 내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있는 교당들을 어떻게 키워가느냐. 이것이 뭔가 가을 도수에 해야 될 일이죠.
글쎄요, 이 도수를 보고 교단을 운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교단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말입니다. 음양의 이치 따라 갖고 이 도수를 보고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도수에 역행하면은요, 잘못된 거예요. 글쎄요, 가을 도수는요, 결실을 맺는 도수라니까요. 그래서 한 기관 한 기관이 연결해지는 도수. 그것이 가을 기운이다. 3대, 3대다. 자, 3대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4대 들어가잖아요. 4대는 겨울 도수입니다. 더 이제 단단해질 거예요. 교단의 내실을 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볼 때에 우리가 교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3회 1대, 3회 1대죠. 3회 1대. 그래서 이 대수를 말이죠. 잘 우리가 계산하면서 이 음양의 이치, 이에 따라가지고 교단도 운영해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21독이, 21독이요. 이런 그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그 할 수가 있고, 그냥 평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던 그런 일들이 말입니다. 다 이렇게요. 다 진리적으로 이제 이것이 서로 상통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되어 가는 것이다. 운용되어 가고 우리가 의식에서도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21독 아시겠죠? 예. 대체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물어주면은 또 어떤 새로운 분야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그 개척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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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제도요. 왜 77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쫙 다 연결되잖아요. 왜 49제를 우리가 지내냐? 불교에서 49제를 왜 지내냐? 그래서요. 우리 대종사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저는 왜 위대하시냐 하면요. 이 저 인과 사상은요. 인과, 윤회, 업 이런 사상은 인도 사상이죠. 인도 사상입니다. 근데 이 음양 오행 사상은 어떻게 하면 중국 사상이죠. 음양 오행 사상은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의 걸림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어의 이론상 법어에 보면 딱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인과봉이 말이죠. 자. 인을 지으면은요, 반드시 과가 오죠. 그 왜 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반드시 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만나면, 이게 뭔가 하면요, 음이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치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음양은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경험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자, 밤. 밤은 음이죠. 낮은 양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여름을 얘기했는데 여름은 낮이 길죠. 겨울은 밤이 길죠. 그러니까 양 속에서도 말이죠. 낮이 길다고 하는 것은요. 양 속에서 음이 있어요. 음이 있는데 그 음은요. 짧아요. 그러니까 음 속에서도 양이 있다니까요. 양이 있는데 그 양은 짧아요. 짧기 때문에 겨울은 낮이 짧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낮이 왜 짧으냐, 겨울은. 겨울은 음이 성하는 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지만 음이 성할 때이지만도 음양은 그 또 자체적으로 작은 음양은 또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양이 성할 때는 음이 양보를 해주고 음이 성할 때는 양이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말입니다. 양은 여름은 말이죠.
양이 길고요. 낮이 길고, 겨울은 말이죠. 음이 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밤이 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춘분, 추분. 그래서요. 이 사시가 분명한 데가, 이 사시의 계절이 말이죠. 이 사시 순환이요. 가장 분명한 데가 어딘가 하면요. 한반도예요. 한반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요, 지구의 이치상에서 축복받는 나라라니까요. 한반도는요, 가장 그 사계절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중국 저 북쪽하고 저 남쪽하고는요, 기후 차이가 엄청나 버려요. 맞죠? 기후 차이가 엄청난다니까요. 사계절이 이것이요,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삼국지 얘기 좀 했죠. 그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만 자. 그래서 보세요. 인을 지으면은요, 인을 지으면 반드시 가가 오는데 이 인과봉의 이치가 뭐 같은 음이 성하면은 반드시 양으로 변하고 양이 성하면 또 음으로 가고 하는 이치하고 말이죠. 인과이치. 그런 게 인도 사상의 가장 중심된 인과 사상과 중국 사상의 가장 핵심되는 음양 사상을 한 문구로 통합하신 거예요. 그한 문구로 통합한 문구가 뭔가면요,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이 말씀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한 말씀에 말이죠, 이 인도 사상과 중국 사상을 한 말씀에 통합을 하십니다. 통합을 그랬어요. 이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지금의 시대는 융복합 시대입니다. 융복합 시대는 뭔가 하면요,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거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다. 융복합 서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요, 과거 선천시대는요, 닫힌 시대예요. 맞죠? 후천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열린 시대지. 자, 밤에는 문 잠그고 다 자잖아요. 자, 낮에는 문 열고 다 나오잖아요. 그 문을 다 열어야 한다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단독자로 존재하는 존재는요, 과거 선천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후천개벽시대의 열린 시대는 뭔가면요, 열고 나와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열고 나와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요, 은강학원 이사장을 할 때, 의과대학하고 한방병원하고 양방병원하고 이 병원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양방은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방병원이요, 직원이 몇 명인가 하면요, 참 이제 깜짝 놀랄 숫자예요. 지금 양방병원만, 우리 지금 양방병원만요, 이 익산의 조그마한 30만의 도시에서 말입니다. 양방의 직원이 1,400명이에요. 1,400명의 직원을 갖고 움직이는 기관이요, 전라북도에서 별로 없다니까요. 그만한 직원 갖고 있는 그지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전북대 병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전북대 병원. 그것도 3차 병원이니까. 그래서 전북대 병원이나 은강대 병원이 똑같아요. 3차 병원이에요. 아, 근데 한방은 안 된다니까. 그게 이걸 이제 컨설팅을 해가지고 양한방 협진을 하자. 양한방 협진.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양한방 협진을 제대로 하는 병원이 탄생됐다고 하면요, 그 병원은요, 대박 나는 거예요. 맞겠죠? 대박 난다니까요, 양한방 협진을 하면요. 그러면 왜 이게 한방 협전인가 하면 양방과 한방이 융합돼야 된다니까, 융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융복합이 되면은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양방도 잘 되고, 한방도 잘 되고, 이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닫힌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닫힌 시대. 이게 시대적 생각이 그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구멍가게 한방, 이제, 한의원 있죠? 구멍가게 한의원요. 다 망합니다. 앞으로 다 문 닫습니다. 뻔해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양한방 협진하고 융복합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한방은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저쪽 진안에 가면 뭐 한방 특공과 뭐 돼 있죠? 우리 전라북도에서요. 모르십니까? 진안이 한방 특구로 돼 갖고 있는데요. 한방 특구에서 지금 뭐를 하는가 하면 이 한방하고 뭘 한가 하면요, 음식하고 한약하고 융복합을 시켜나가요. 지금 시켜나가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융복합이 되지 않으면은요, 융복합 시대라니까요. 후천시대는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가지고 융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융복합이 돼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지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어진다. 그래서요, 이 선천과 후천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가지고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하느냐, 이것도 말이죠,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의 시대에 살면서 선천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후천 개벽 시대에 살면서 선천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게 맞느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선후천의 개벽도 말이죠, 결국은 음양사성이에요. 과거는 음시대다, 이 말이죠. 근데 개벽의 새 시대는 어떠시냐, 양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시대적 구분으로 볼 때, 그 양시대의 시작, 후천 개벽의 시작, 그것이 언제라고 제가 그랬죠? 그 시작이 언제 기점이? 갑자년 정월 초하루. 그 갑자년 정월 초하루가 어떤 날인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익산에다가 불법연구의 간판을 걸으신 해예요. 그 해가 대종사님께서요, 갑자년 내 말이죠, 이왕 이제 원불교 총부를 말이죠, 여기다 정하시고 여기다가 불법연구의 간판을 최초로 걸은 해가 갑자년 1924년. 그게 뭔가 하면 중원갑자 그래요. 윤홍시 씨가 얘기하는 것은요, 하원갑자, 중원갑자, 아니죠,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는 한 해가 60년이죠. 60년이요. 그래서 중원갑자의 시작이 뭔가 하면요, 1924년 원불교가 불법연구회가 말이죠, 간판을 최초로 익산에다가 걸었을 때가, 그때가 뭔가 하면요, 중원갑자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갑자에 맞춰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간판을 그러신 거예요. 참, 보세요. 이게, 그런 게요, 성현들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요, 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치가 있고 다 그 뜻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자, 융복합 시대입니다요, 지금은요. 만나야 됩니다. 절대로요, 융복합 돼서 만나야 된다. 단독자로서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요, 이런 쌍 진리를 중심으로 삼막팔조 사은사의 교리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교법의 총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도 이를 통합 활용하겠다. 정확하게 교법의 총설에서 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도 이를 통합 활용하겠다. 통합 활용하겠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융복합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내놓으신 이론상의 진리는 융복합의 가장 원천적인 모델이고 표준이다. 이론상의 진리는요, 가장 원천적인 융복합의 모델이고 표현이다. 이 표현을 이론상으로 해주셨다. 멋지죠? 이론상이요. 왜 이 이론상으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영주 21도 가다가 수진결보다 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여간 지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을요.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트렌드라 그럽니다. 트렌드. 트렌드 그러죠. 트렌드는요, 거대한 흐름이에요. 거대한 흐름이에요. 이 거대한 흐름을 말이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들이 해가지고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거대한 흐름이다. 트렌드. 그래서 이런 시대적 트렌드를 우리는 말이죠. 읽고, 그렇죠.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종교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확실하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시대적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